나마스테 바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부 강화를 위한 단다아사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자, 가볍게 골반 끝을 좌우로 움직이며 밑에 튀어나와 있는 좌골뼈 좌우가 나란히 매트 위에 있는지 체크합니다. 안쪽 허벅지에서부터 무릎과 발목 안쪽을 꽉 조여내는 힘으로 유지하면서요. 자, 양 손끝을 바닥을 눌러내는 힘으로 척추뼈를 길게 신장시켜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다아사나 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조금 더 복부 강화를 해볼게요. 자, 천천히 복부를 척축 쪽으로 약간 안으로 말아 복부에 힘을 주시고 자동차에 시트가 내려가듯 그 방향 그대로 45도 가량 누워줍니다. 자, 이때요, 무릎을 구부린 후 그대로 사선 방향 위로 올려줍니다. 오로지 나의 체중은 이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로 엉덩이에만 체중이 있게끔 완성해 주셔야 하고요. 자, 복부의 힘을 체크하신 상태에서 양손을 떨어뜨려 줍니다. 자, 최대한 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세 번 호흡 머무릅니다. 자, 20초만 버티셔도 굉장히 복부의 후끈함을 느낄 수 있는 동작이에요. 시선은 멀리 있는 발끝을 보며 최대한 발끝이 내 정수리보다 위에 있게끔 시도해 봅니다. 천천히 내려와 잠시 휴식하십니다. 허벅지 앞쪽에도 상당한 힘이 들어갔는데요. 자, 몇 번 더 반복을 해볼게요. 단다아사나 자세에서 복부에 힘 주시고 다리 들어 올리기. 힘드신 분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이 무릎과 가슴 사이를 붙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저처럼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근육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천천히 떨어집니다. 중간중간 휴식하시면서 힘 들어왔던 근육 긴장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단다아사나를 지나 천천히 한 손씩 떼줍니다. 귀와 어깨 사이 멀며 최대한 무릎 안쪽을 붙이려고 해주세요. 안쪽 허벅지에도 강한 근력이 늘어납니다. 떨어질 때 쿵 떨어지지 않게끔 천천히 긴장 유지하면서 내려옵니다. 자, 충분히 풀리셨다면요, 마지막 동작은 사바사나 잠시 휴식하신 후에 올라오도록 할게요. 자, 단다아사나 동작은요, 바빠서 운동을 못한 날 주무시기 전에 따라해 주시거나 오전에 해주시면 조금 더 내 몸의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마스테.